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원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욕실이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컨테이너가요, 상당히 저렴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방송을 한번 했지만 뭐 시끄럽고 춥고 덥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로 와. 자, 이리 와. 많이 컸다 너. 자, 우리 듣고 출발합니다. 한 마리 또 일로 와. 또 일로 와. 자, 이리 와. 이리 와. 자. 귀엽죠, 여러분? 시청자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면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려면 스스로 뭐 정비도 하고 자가 다이도 해서 좀 이쁘게 꾸밀 그런 필요성도 있죠. 자, 어쨌든 이 컨테이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컨테이너 주인님께서 여기 이제 처마를 좀 다셨어요. 컨테이너 200만원 드셨고, 바로 옆에 이제 옆동이라고 해야겠죠? 화장실 칸을 따로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일체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골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에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왔어요. 일하시다가 잠깐 들어가서 쉬시고, 뭐 몸에 흙도 간단하게 털고 들어가 쉬시고, 옆에 이제 또 샤워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욕실보다는 밖에 있는 거를 선호를 하셨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팔레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자 도어도 장착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보면요, 여기 이런 게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이죠. 톡 원터치로 해서 탁 열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방송했던 그 제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6m에 3m 정도 크기가 나오는 컨테이너고요. 원래 이 컨테이너는 어디 뭐 납품을 하는 차원이었대요. 그래서 문을 이쪽 문이 있고 또 이쪽에 문이 양쪽 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군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다가 저렴하게 좀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컨테이너가 이게 200만원으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잘 발품을 파셔야 돼요. 모든 제품들은 그런 거고, 저희가 이전에 컨테이너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게 정말 700만원짜리 컨테이너 맞냐? 맞고요. 확실하게 맞고, 저희가 영수증도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가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200만원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김PD님?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는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끼 말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샷이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일중창이에요. 여기 지금 하이샷이 일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모기장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창가가 있어요. 자,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두 개, 양쪽 창문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잠그고 열고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방범 창살도 있고, 또 이쪽도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컨테이너는 제작 당시에 지금 막 샥 뭐 팬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 할 텐데, 그건 뭐냐면요, 여기 환풍기 팬이에요. 그래서 환풍기, 여기 우리 사장님의 여기 또 낚싯대도 있어요. 릴락시라고 그러죠,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환풍기 소리였고요. 에어컨은 커다란 게 있지만 지금은 켜지 않았습니다. 안 켰는데 위에 보조 지붕을 했기 때문에 시원해요. 여기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이렇게 보고, 녹음이 잘 보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환기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컨테이너고요. 여기 소파도 놨어요. 여기 소파도 일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와서 좀 누워 있고 좀 쉬고 막 그런 공간으로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놓으셔갖고 등도 한번 딱 기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갖춘 200만 원짜리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이것도 벽걸이 TV 다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등은요 그리고 구매한 구역이고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온열이 있나? 온열 없죠. 이게 온열 매트가 들어가면은 가격은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히터 난로 저런 거 저런 걸 틀어서 조금 난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편안하게 평소에 쓰기에는 아주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200만 원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 하나 있어서 편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편하게 쉬다가 갑자기 급 화장실이 땡기다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가보실까요? 가시죠. 자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화장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가 사각인데 지금 뭐 짐들을 지금 기대놔서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크네요. 생각보다 커요. 한번 볼게요. 자, 화장실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TV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작은 앙증맞은 변기가 있고요. 화장실과 싱크대를 같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매칭이 좀 언밸런스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뭐 이런 공간으로는 이 컨테이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100에서 150 사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관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온수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휴지거리 그리고 변기들 그리고 또 작은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환풍기도 있어요. 그리고 휴지박스도 있고요. 우리 카메라 장비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또 창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셔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앙증맞은 싱크대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뭔가 반짝이 이게 김PD님 요거 티셔츠 요거예요. 요거 들어가 보세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김PD님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쓰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요. 뭐 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닥도 그렇고 타일을 저희가 지금 신발 신고 들어와서 있지만 신발 벗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변에 있는 어떤 샤워시설, 간이 샤워시설 간이 화장실 간이 화장실 그런 느낌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러봤고요. 이제 화장실 칸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나와볼게요. 문 한번 닫아주시고요. 철문이에요, 철문.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옆에 있는 이 옆동 컨테이너에 그 TV에 있는 위성 안테나를 장착하셨어요. 지금 뭐 소리 들렸죠?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 우리 닭들. 꼬꼬 닭들. 뻑뻑뻑뻑뻑. 잘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전원이에요. 전원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초고저유가죠. 200만원짜리 컨테이너를 한번 살펴봤고요. 200만원짜리 전원주택이죠. 이런 한적한 시골에 뭐 꼭 넓은 잔디랑 뭐 그런 조경 없어도 돼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옆에 화장실 있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먹고 이렇게 간이로 만든 좀 이렇게 최첨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워서 이런 아늑한 테라스도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이블도 좋잖아요, 그죠? 테이블도 편안하게. 김PD님 뭐 삼겹살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조금은 허술하지만 햇빛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가려주고요. 비도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해주는 아늑한 테라스입니다. 아늑해요. 큰 돈 들이지 말고요. 이렇게 아시는 분과 아니면은 혼자 노력을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